대선 구도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. 두 후보의 치열한 대결 속에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보수 후보의 득표율이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.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견제했습니다.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갈 곳을 찾지 못한 보수 유권자들이 일시적으로 만든 뜬구름이고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. 또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로서 결코 1중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호남 1, 2중대, 호남 쟁탈 좀 벌이는 거, 그거 가지고는 대선 치르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렇게 치르지는 않을 겁니다. 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. 홍 후보는 9회 말 역전 만루 홈런을 기대하며 새반짝이를 노리고 있지만 현재의 지지율로만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. 하지만 홍 후보의 득표율이 승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. 현재의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양자의 당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.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홍 후보의 득표율이 15%를 넘으면 문재인 후보가, 넘지 못하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.